기억하나요? 애틋하기까지 할까요? 나는 잘 잊어버리고
꿈도 꾸지 않을 만큼 깊은 잠을 자요 우리에게. 세상의 꿈이니까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밤 또다시 눈 뜨면 닥치는 건 세상 걱정의 눈을 뜨면 눈이 자고 있는 너 아직 나는 아침까지 행복한 길을 아직 남은 아침까지 행복한 길을.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닐 뿐이죠. 하지만 나도 잘 모르겠네요. 당신이 그렇다면 그렇겠네요. 수 없는 걱정이들 언제나 두
괜찮아 많이 겪었으니까 친절한 표정에 걱정하는 말을 해도 진심은 아니겠지 그래 우리는 속물들 어쩔 수 없는 걱정이들 언제나 도망치고겠지만 수 없는 걱정이들 언제나 도망치고 있지만 그 비싼 연극은 언제나 빈 자리가 없고 어쩔 수 없는 일도 너무 많다네 그래 우리는 속물들 어쩔 수 없는 걱정이
거짓말으로 괜찮다고 말을 하고 돌아서서 울었던 어렸던 날들 이제는 누구도 상처 주지 못할 사람이 되겠네. 너 같은 사람을 만나면 모른 척하지 않으려고 해. 혹시 내가 웃더라도 이건 널 용서하는 게 아냐. 그저 우리 존재가 좀 더 커졌을 뿐 더러운 것들 너머로 나의 우주를 조용히 자라나고 말로 괜찮다고 말을 하고 돌아서서 울었던 어렸던 날들 이제는 누구도 상처 주지 못할 사람이 되겠네.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어떤 인간들을 만나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건 그저 사람이 되는 일. 이건 널 용서하는 게 아냐. 그저 우리 존재가 좀 더 커졌을 뿐 더러운 것들 너머로 나의 우주를 조용히 자라나고 말로 괜찮다고 말을 하고 돌아서서 울었던 어렸던 날을 이제는 누구도 상처 주지 못할 사람이 되겠네. 거짓말로 괜찮다고 말을 하고 돌아서서 울었던 어렸던 날을 이제는 주지 못할 사람이 되겠네. 거짓말으로 괜찮다고 말을 하고 돌아서서 울었던 어렸던 날을 이제는 누구도 상처 주지 못할 사람이 되겠네. 거짓말으로 괜찮다고 말을 하고 돌아서서 괜찮은 일 나만 삼키면 없어지는 일 나를 삼키고 없어지는 일 나만 괜찮지 않은 꿈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오늘 이거 거예요? 배웠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하와이 인사라면서. 하와이 인사래요. 네. 서퍼들이 하는 인사. 네, 서퍼 인사를 하면서. 어떤 뜻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평안하세요. 평온을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좋네요. 네, 저희는 브로콜리 너마저고요. 자가 격리 기간을 맞아서 격리 기간에 우리들 오늘 사회 오늘 제목이 뭐죠? 우주적인 자가격리입니다. 아, 되게 오늘 거창한데요. 그렇네요. 한 곡 듣고 와서 왜 이런 제목으로 사회를 시작하게 됐는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가워요. 네. 아, 네. 에어컨. 자, 에어컨. 에어컨 소리야? 근데 이게 한번 이렇고 나면 실컷 가니까 네, 이것만 지나가는 속곡을. 오늘 같이 더운 날에 지금 저희 댓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댓글 많이 써주세요. 와이광님, 조민규님, 이매령님, 소윤성님, 오수연님, 송주희님,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첫 곡 편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왜요? 배경음악이 어디서 나오지 않나요? 아. 배경음악이 나오고 있어서 가시죠. 네, 나가는 건 괜찮죠? 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사람들 커피가 맛있는 차
사잖아 샀잖아 더 높은 곳을 보고 싶었어 더 많은 것을 하고 현재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주적인 자가격리 제목이 특이한데요. 오늘 저희가 오늘의 부제를 정한 이유가 있죠? 네, 그렇죠. 오늘 모실 분 어떤 분인가요? 네, 오늘은 하재연 시인님 모시고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하재연 시인님의 시집 제목이 우주적인 안녕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약간 변화를 줘서 우주적인 자가격리로 만들었는데 어떠세요? 이제 네 우주적으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주적으로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서 네. 네. 좋았어요. 우주적인 자가격리. 네. 여러분이 좀 뭐죠? 각자 자가격리를 하면서 네. 좀 우주적인 공간을 네. 느끼면 어떨까? 아. 네. 저는 그 시집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이번 시집에 되게 뭐 자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표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통해서 뭔가 이제 우리 마음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신 것 같은 느낌 받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가격리 기간도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좀 서로 거리를 두면 그 거리를 둔 만큼 감염이 안 되고. 목소리가 작대요, 오빠. 목소리가 작아요? 지금 또 엄청 크게 들려서. 네. 목소리 이제 괜찮나요? 이제 괜찮나요? 아, 지금 네. 잠깐 조정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괜찮은지 충분히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체크가 되고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자가격리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현상이 아니고 과학적인 걸 이용하는 거죠. 네. 어떤 과학적인 것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 전염이 잘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거죠. 그렇죠. 거리가 멀수록 사실인가요? 병원균이 전달되는 확률이 줄어드니까. 네,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우주적으로 멀어지면 사실 되게 우리가 슬프고 쓸쓸한 느낌이 드는데 네. 그래도 좀 지금 같은 때는 그런 면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떠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네, 독자적으로 해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되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과학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사실 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약간 의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멀어지면 뭐 온도가 뭐 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자연 현상과 사람 마음이 비슷하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과학이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약간 틈새 약간 그 비틀어지는 그 단면 같은 것을 뭔가 긁어주는 시집이 아니었나 이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하재연 씨 모시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어떤 얘기 나눌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재연 씨 모시고 이 격리 기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어떤 노하우를 갖고 어떤 방식으로 보낼 수 있을지 조언을 또 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역으로 저희는 또 어떻게 보내는지 여쭤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는지 별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따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천하실 책도 갖고 오셨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신청곡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연습을 했죠. 그러면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뭐죠? 다음 곡은 울지마입니다. 네,
울지 마. 네가 울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뭐라도 힘이 될 수 있다 말해주고 싶지만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는 말은 할 수가 없고 아니라고 하면 왜 거짓말 같지 네가 울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뭐라도 힘이 될 수 있게 말해주고 싶은다 모두 다 마였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또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기대가 되는 것은 어떤 책을 추천해 주셨을까? 추천해 주실까? 그거부터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지금 되게 격리 기간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함 느끼고 있고, 혹은 이제 활동을 하시더라도 좀 불안한 마음도 많을 것 같아요. 신님은 어떠신지, 어떤 상황을 보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집에서 네. 오랜 기간 좀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자기 전에 네. 이렇게 옆에 두고 있는 이제 책들 있는데 요즘에는 제가 위대한 생존이라는 책을 옆에 두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나무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지금 이 콘서트 하고 있는 이 위트앤시니컬 10서점에서 네. 제가
산 책인데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나무를 찾아서 그 사진가가 이렇게 막 남극에도 가고 네, 어디 뭐 멕시코에도 가고 사막에도 가고 그래서 죽을 뻔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가장 오래된 이렇게 나무를 찾아서 그렇게 죽을 뻔한 고비들을 넘기면서 그 사진들을 찍어내는 이제 얘기를 보고 있으면 왠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어디엔가에서 그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좀 안심이 된달까 이런 그래서 그 위대한 생존이라는 그 나무 이야기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제가 혼자 지내면서 식물을 키우는 일에 좀 네. 그 어렵다는 저도 잘 키우고 싶은데 네. 살면 자꾸 죽어서 식물 네. 저희 중에는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 없을걸요 지금 네 저 진짜 저는 빼주세요. 네, 식물 잘 키우세요? 저 지금 고무나무를 4년째 안 죽이고 같이 하고 있어요. 고무 밴드 아니고요? 좋아 아니고요? 네, 생화 맞아요. 저 그 오래 살아남은 나무들 중에 그 이끼류가 있더라고요. 이끼, 그래서 네. 네, 오늘 그러니까 뭐 이끼류도 있고 이제 고사리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키우는 것 중에 고사리를 하나 가져왔는데 가져오셨어요. 네. 먹어도 돼요? 써서 말려서. 네. 네. 와. 네, 이게 이제 고사리 종류 하나고 제가 이번 봄에 요거 사서 이제 토분에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네. 여러분 이게 자가격리하고 있어도 요즘에는 식물들도 인터넷으로도 많이 살 수 있고요. 네, 토분도 많이 살 수 있어서 네, 토분에 이걸 심다 보면 하루가 나가요. 네, 그래서 요거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이거는 여기 지금 여기 주인장님이 또 식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하셔서 네, 요거는 여기에 선물로 드리고 가려고 가져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네. 혹시 여러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위트앤 시니컬 예. 오시는 분은 그 화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뭐라고요? 고사리? 고사리. 네. 뭐라고요? 고사리 중에 에미나 고사리라는 애예요. 네, 고사리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네. 아니 고사리를 키우는 분은 처음 봐가지고 한 번만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시인님? 조심하세요, 먹을 수 있어요. 고사리의 특징은 순이 나올 때 이렇게 꼬부라져서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고사리 손 네. 고사리 손이라는 얘기가 귀여워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꼬불꼬불해서 애기들 고사리 손이. 근데 나올 때 그 먹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다른 품종일 거예요. 아, 예,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산에 가시면 고사리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네. 사실 비슷해요. 이렇게 순이 나올 때 네. 굉장히 이렇게 네. 예, 되게 귀엽게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 사진 수에 찍으세요. 약간 그 회오리 감자칩 있잖아. 주로 먹는 걸로. 네, 닮았네요. 아, 고사리 화분에 심는 거 전 처음 본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약간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약간 난초캐는 분들이 이제 세트로 이렇게 고사리를 심어놓은 건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고사리만 있는 건 처음 보는데 어떻게 마음 편해집니다. 키우기 쉬울 것 같아요. 어떤가요? 고사리 쉬워요. 고사리가 음지 식물이잖아요. 네, 맞아요. 식물이 양치류죠. 네, 맞아요. 고사리 식물이 아니야, 알고 있어? 맞아. 그럼 뭐예요? 양치류야. 맞나? 양치류는 식물이 아니에요? 아닌가? 식물의 종류인데 그 씨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포자라고 하죠. 그 뒤에 있는 게 포자예요. 그치, 그 뒤에 네, 달려 있는 게. 버섯이야? 그러니까 버섯. 버섯은 아니고 이제 그 우리가 아는 그 씨앗을 만들어서 번식하는 네.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더 초기 단계의 네. 모습을 갖춘. 네. 아, 되게 설명 어렵네요. 저도 잘 몰라서. 네. 양치류란 말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양치류는 식물이 아닌가요? 댓글로. 아, 네. 식물인 알려주세요. 것 같은데 좀 덜 식물 아닌가? 덜 식물? 덜 식물 아닐까? 굉장히 약한 부분이네요. 저희 밴드가 이렇게까지 지식이 없는 분야는 오랜만이에요. 네. 지금. 저는 그 재난지원금으로 화분을 사봤었어요. 장미 화분을 샀는데 지금 거의 죽어가요. 장미는 어려워요. 저도 죽였어요. 아 그렇구나. 네. 장미가 어렵구나.
아니 물을 줬는데 왜 시드는 거야? 햇빛은? 햇빛은 거기 창가에 놔둬서 햇빛은 네. 많이 받았는데 예민한가 네. 보다. 어려워요. 그렇군. 네, 아 정말 고사리 쉽지 않네요. 네. 많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 고사리도 뭐 빛이 없는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니까 지금 우리가 격리돼 있어서 조금 뭔가 마음에 햇빛이 좀 덜 들더라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식물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되게 지금 메타포가 강한데요. 댓글로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계세요. 아, 식물이네요. 홀씨로 번식하는 식물 민꽃 맞네요. 식물. 네, 꽃이 없는 식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민꽃, 민이 그쵸? 없는 거잖아요. 그럼 홀씨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그 벌의 벌이 필요 없이 그러니까 혼자. 아니 꼭 벌로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풍미화도 있고. 그렇죠. 예. 네? 아, 네. 네. 어쨌든 식물이다. 네, 식물이네요. 네. 네. 그렇죠. 동물 어렵다. 아니면 식물일 테니까요. 네. 어렵다. 있기는 식물일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네, 여러분 정답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로 비롯된 이야기들, 식물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울 줄은 몰랐네요. 네,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다음 곡 가능성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지 뭐든 할 수 있었고 뭐든 될 수 있었던 그런 날이 있었지 잘 될 수도 있었지 너에게도 차례가 있을 거라 했었던 좁아지는 길 손에 몇 장 남지 않은 카드 웃으며 일어나는 사람들 점점 줄어가는 의자 덩드는 그럴 수도 있었지 모두 알 수 있었고 뭐든 될 수 있었던 그런 날이 있었지 네, 가능성 들려드렸습니다. 아, 네, 이전에 이 고사리로 인해서 엄청난 얘기들이 무럭무럭 자라났는데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셨나요? 어떠세요? 아, 저는 고사리에 이렇게 놀라실 줄 몰랐어요. 고사리 먹는 줄로만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네.
네, 아니 그 되게 예뻐요 진짜. 네. 정말 이거 어떤 모양이 이렇게 나왔을까 궁금해질 정도로 저희 뭐 회오리 감자 얘기도 했는데 유지는 아무튼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풍성한 얘기거리를 위해서 시인님께 뭐 사전 연락드리면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신청곡을 좀 저희가 혹시 함께 연주하고 싶은 곡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아주 특별한 곡을 고르셨더라고요. 어떤 곡인가요? 제가 신청한 곡 눈투고 코베인의 Mother's Eye라는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발음 되게 좋으시다. 와. 나 이렇게 발음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저희 친구는 다 Mother's Eye라는. 네. 네, 하나 둘 셋 넷이라는 곡이고요. 저 산책할 때 이 곡을 들으면 되게 좀 즐거워져요. 그래서 그 곡에 맞춰서 산책할 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산책할 때 이 곡 들으시면 어떨까? 네, 가져와 봤어요. 저도 이 노래를 참 좋아하긴 하는데 이 노래 산책할 때 듣는다고 하니까 되게 좀 저로서는 좀 약간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드네요. 네. 근데 저희가 이 곡을 공연한 적이 있다면서요? 저는 오늘 알았어요. 저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 곡의 원곡자를 모셔가지고 지금 하재현 씨는 계신 이 자리에 딱 이제 세워놓고 노래를 부르기 시킨 적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벌써 10년 됐죠. 10년. 그 네. 연주를 우리가 한 거야? 했죠. 나 기억이 안 나. 했어요. 우리가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거구나 내가. 했어요. 오늘은 이제 하재현 씨의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네? 어떻게 좀 준비는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참으려고요. 네? 네? 같이 하고 싶은데 참으려고요. 아, 왜요? 같이 해야죠. 네. 그럴까요? 네, 같이 해야죠. 네. 이 노래는 이제 눈뜨고 코베인의 3집 앨범에 속된 2011년? 네, 3집 앨범 Mother's Eye. Mother's Eye. 3집 앨범에 수록이 됐으면 10년은 안 됐네요. 그 전에도 했던 거 아니 3집이 10년 됐어요. 근데 만든지는 아마 그거보다 앨범이 나오는 것보다 그 전에 만들었고 저희가 그 전에 공연 모르겠다. 네. 너무 2012년일 수도 있어요. 12년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오늘 하재현 선생님께서 노래하신다는 거고요. 혹시 가사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가사가 되게 네. 좋은데. 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커닝하셔도 네. 네, 좋아요. 수렴 네. 정도. 그 보컬의 장점은 이제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저거. 말씀하신 포인트대로 이 노래가 가사가 되게 무심하게 쓴 듯하지만 군데군데 매력적이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원곡자도 모르더라고요, 자기들. 원곡자가 누구예요? 원곡자가 그 눈두고 코베인의 전 기타리스트였던 목말라 씨. 아, 목말라 씨. 본인도 이거 어떻게 부르지? 이러면서 이제 막 가사를 기억 못했던 적이 있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눈두고 코베인입니다. 자.
참 부담스런 눈빛과 또 피하는 눈초리로 나를 슬프게 했었지. 하나 둘 셋 넷이었습니다. 가사를 언제 적었대요? 가사 네, 리허설 할 때. 방금 뭐라고 했어요? 어, 네? 언제 적었대요? 아, 그 뒤에. 덕원 쌤. 아. 이라고 했어요. 네. 아. 네, 리허설 할 때 적었고요. 네. 눈 뜨고 코빈의 노래 저도 좋아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되게 쉽진 않은 노래였어요. 네. 이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특유의 색깔이 있는 곡이고 특히 보컬에 아주 특별해서 아무나 소화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곡이었던 것 같아요. 저 노래를 잘하면 안 되는 네. 그런 보컬이죠 사실. 어, 왜 웃어? 아니 보고 있으면 좋겠네요. 네. 어, 네 봐도 괜찮아요. 옷말로 네. 오빠 괜찮지? 네. 괜찮아. 지금 잘 살고 있겠죠 어디선가? 그렇죠. 아 모르는 거예요? 뭘요? 잘 살고 있는지 못 본 지로 돼서 1년 안에 한 번 작년에 봤어요. 봤구나. 그쵸. 아. 공연에서. 근데 그게 한 5, 6년 만에 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랜만에 네. 봤죠. 잘 살고 있길 바라면서 맨날 산에 올라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눈 뜨고 코베인의 하나 둘 셋 넷 하재현 시인님의 신청곡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좀 더 힘차게 하셔도 좋았을 텐데 마이크를 그 배꼽에 대고 약간 그 약간 이승환 씨 같이 막 부르셔서 좀 안타까웠어요. 네. 내적으로 뭔가 흥이 좀 올라오고 있는 느낌인 것 같은데 조금만 뭔가 손을 넣으면 되게 신명나는 한판 마당놀이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왜 그러셨어요? 조금만 너무 올리시지? 흥분할까 봐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배꼽이도 좀만 올리시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흥이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옆에서 보면서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우주적인 자가격리의 시간 하재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브로콜리 넘어줍니다. 제가 이 격리 기간 어떻게 보낼지 뭐 얘기를 하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네, 덕호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이게 최근에 이 격리 기간을 좀 지루하고 답답한 걸 이겨내려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뭘 가져왔어요? 네,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그 교회 왜 원샷을 줘요? 더 가까이 주세요. 네, 그 방송통신대학교를 제가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비대면 교육의 현장으로 제가 뛰어들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공부를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좋은 선택이었어요. 이런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제목은 보이지 않겠어요. 과목을 예 과목을 일부러 네 법과 관련된 거 맞죠? 네, 법학과 다니고 있고요. 예, 1학년입니다. 네. 근데 정말 아무리 공부해도 줄어들지 않아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줄어들지 않아서 정말 그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무슨 와 정말 그 끝없는 시간과 정신의 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합주를
하는데 저번에 합주하는데 숙제를 하고 계셨잖아요. 진짜 아 너무 진짜 그때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날밖에 합주를 못했는데 오늘 6시까지 제출해야 될 과제가 있대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컴퓨터로 네, 과제를 하면서 굉장히 건성건성 합주를 했죠. 뭐해? 과제를 한다고. 어. 근데 그걸 내도 점수가 나왔어요? 점수가 아, 류지쌤 비트 깔아달래요. 아 네. 네. 너무 크지 않나요? 괜찮대요. 그때는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요. 어 지금 원래는 이제 그 중간에 만나서 이제 대면 수업도 하고 이제 시험도 보긴 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싸그리 다 온라인 과제물로 바뀌었는데 제가 과제물을 제 시간에 제출하지 못해서 성적은 이제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그때 그 수업을 제때 내서 그 수업은 뭐 다른 과목이 D면 한 C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비트를 하면은 이게 재밌는데 단점이 얘기를 못 듣겠어. 뭐라고 하는지. 아 하재 씨님께서 그 강의를 하시잖아요. 강의를 하시는 입장은 또 어떠세요? 저는 정말 끝없는 그 공부할 거에 쌓여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 들고. 네, 강의 지금 제가 온라인 강의도 녹화도 하고 이제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이제 대학교 학생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있는데요. 좀 어렵기는 해요. 이제 직접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 그래도 학생들하고 이제 호흡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 이제 역시 좀 거리감이 느껴져서 네. 네, 좀 어렵기는 네. 한데요. 이렇게 지금 아마 이 덕원님처럼 네, 덕원님처럼 네. 학생들이 저의 얼굴을 보면서 옆에서 네. 뭔가 열심히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지만 뭐 요즘 또 멀티의 시대니까 네. 네, 잘하고 있겠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함께 호흡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 느낌 드시겠지만 뭔가 학생 입장에서는 괜히도 미루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나중에 매도 먼저 맞을 게 맞는 게 낫다 현장에서 맞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 온라인 수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뭐 공부를 하시거나 가르치고 계실 텐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저는 뭐 이걸 통해서 뭐 지루할 틈이 없어요. 네. 제목 좀 훔쳐봐 루지야. 아, 네. 제목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 상법 기초입니다. 이제 보험 약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되게 많은 게 있더라고요. 네, 상식으로 배워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법은 배워두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지만 이번 학기는 좀 망한 것 같고 다음 학기에 깔끔하게 한 두 과목 정도만 들어서 충실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섯 과목 들어서 다 망한 것 같아요. 아, 저는 다 그렇게 듣는 줄 알았는데 자동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과목들이. 혹시나 이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꼭 들어가셔서 다 빼세요. 네. 다 빼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저의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요. 또 노래 듣고 와서 다른 분 얘기를 하도록 하죠. 저 말고 다른 분도 준비하셨나요? 혹시 그 우리 멤버들 중에서? 얼려. 정리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유진은 준비했잖아요. 아 준비했나요? 한 거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 네. 저는 지금 말할 거예요. 다음 곡 하고 네, 뭐 네. 할지는 다음 곡 하고 유지 쌤이 어떤 걸로 이제 이 격리 기간을 기대하세요.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뭘까요? 아 너무 궁금하다. 네. 다음 곡 뭐죠? 꾸꾸꾸 할게요. 같이 해요. 같이. 대학생활의 로망이. 그렇네. 얘기 연결된다. 대학생. 네. 할게요. 날아가다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하면서 채팅을 봤는데 룰러바이님께서 대학 시험 기간인데 하준 씨는 나오신다 그래서 허겁지겁 오셨다고. 어? 목소리가 ASMR 같으시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도 중요해요. 네. 브로콜리 플러스 하재현님 이퀄 하트 하트 이렇게 또 남겨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꾸꾸였는데 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대학생활 로망 같은 거를 네, 대학생활 얘기를 좀 했더니만 또 잘 어울리는 선곡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류지 씨가 류지 아, 네. 쌤이 또 이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 지금 너무 궁금하신 표정이세요. 아, 네. 너무 궁금하세요 지금. 지금 너무 궁금하신 표정이에요 지금. 아, 저, 저는... 뜸을 잘 들어줘. 뜸을 잘 들어줘 되게. 뜸을? 뜸을. 궁금하시죠?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저희? 저는 먹는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말로만 듣던. 네. 확. 그건 뭐죠? 확진장.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 요즘에 네. 또 옥수수가 나오더라고요. 초당 옥수수. 아. 초당 옥수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5개 사고 어제 5개 사고 10개 사서 네. 지금 2개 남았고요. 수박. 수박. 아, 네. 수박 좋죠. 예. 수박도 두 통째 먹었고. 혼자서? 네.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네. 때마다 수박 그 수박 한 통에다가 옥수수를 4개씩 꽂아 가지고 먹는 셈이네요. 에? 뭘 꽂아요? 하루에 수박 한 통이랑 옥수수 4개를 꽂아 먹는 느낌이네요. 한 번에. 아. 하루에. 괜찮은데? 네. 아 저는 제가 수박이 잘 안 맞는 줄 알았어요. 수박만 먹으면 배탈이 나서. 근데 그게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 지금 하루에 한 통 먹었는데 괜찮은 것 같으면 그 전에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안 맞는 것 같았을까요? 진짜 배가 아플 때까지 먹는 거죠. 수박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덕은 오빠한테 했더니 그럼 너는 이렇게 뭘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저의 살. 살을.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저희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신님이랑 서로 이제 어떻게 보냈는지 좀 각자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뭐 이것저것 들고 왔는데 야 너 들고 왔어? 그런데 이제 아 어떡하지 이러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좋은 아이템인지 몰랐는데. 네 많이 드세요. 여름이니까. 다 먹어서 왔으니까. 응? 다 먹어서 온 거잖아. 그쵸. 수박. 네 많이 드세요. 근데 저 그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뭔가요? 그 초당 옥수수 되게 맛있다 그러는데. 네. 그런 옥수수는 혹시 대까지 먹을 수 있어요? 속에? 뭐? 심까지 뭐? 먹을 수 있어요? 뭐 먹으려면 먹겠죠? 아니 그럼 뭐? 먹을 수 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 찰옥수수보다 대가 더 말랑하긴 해요. 그러니까 되게 맛있는 옥수수는 대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그거 너무 궁금한데 저 잘 안 네. 먹으니까 아. 궁금해서. 저도 먹어본 적은 없네요. 네. 옥수수 대를. 저희도 함께 먹어본 적은 없어요. 다 먹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업실에 먹을 거 가져오지 마요. 왜요? 곰팡이 펴. 박 선생이. 네. 알겠습니다. 시인님께서는 어떠세요? 그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요즘 같은데. 옥수수 좋아하세요? 아니 옥수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요? 다른 좋아하는 것들은 많은데 네. 옥수수를 안 들어가요. 거기서. 아, 네. 혹시 뭐 구황작물을 안 좋아하시나요? 아니 감자 고구마는 좋아해요. 아, 옥수수만. 예, 예, 옥수수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뭐가 다를까? 옥수수 약간 좀 보관이 어려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옥수수는 보관이 어려운 거. 좀 먹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잘 먹는 방법이 있나요? 그냥, 네. 그냥 이렇게 뜯어 먹으면 되는 건가요? 네. 이해 좀 끼잖아요. 그리고. 아 근데 좀 맛있게 먹는 방법 알아요. 그 제가 별로 그러니까 옥수수나 이제 구황작물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 옥수수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캠핑 가서요.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거기 버터 같은 거 발라가지고. 네. 그거는 좋아해요. 버터. 역시 버터죠. 버터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불을 좋아해요. 불을. 불을. 아, 불만 나는 거. 불에 불을 입히면 다 맛있어. 아, 불 맛을 좋아하시는구나. 불 맛을 입힐 게 고기와 옥수수 말고 또 뭐가 있죠? 뭐 입히면 다 이게 야채. 뭐든지. 구우면 뭐. 네. 뭐든지. 그 짬뽕 같은 것도 왜 불만 나게 이렇게 볶으면 그거 되잖아요. 웍에 이렇게 돌리면 웍 앤 시니컬. 이렇게 써 아, 저희가 참 그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말씀을 제대로 안 드렸나요? 아까? 제대로는 아니지만 그쵸?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예, 시집 전문 서점 위트앤 시니컬의 사가 독서라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좀 지켜주세요. 네, 당신의 읽을 틈 네, 사가 독서에서 먹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넘어졌고요. 하지은 시인과 함께 오늘 우주적인 자가 격리 얘기를 네, 격리 기간 요리들 마지막 시간이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를 못 드렸는데 격리 기간 요리들은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아, 네 웃으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네. 아 제가 너무 질문을 네. 많이 드렸어요. 사실 모르는 네. 게 많아가지고. 아, 네. 근데 정말 제가 질문을 드릴 때마다 한결같이 너무 그 문화재단의 네, 그쵸. 네. 그 담당자분께서 담당자분께 되게 어떤 분인지 제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한 분들이네요. 네. 정말요. 네. 보통 이제 그 관공서랑 일하기 되게 쉽지 않다고들 하는데 아, 그쵸. 되게 친절한 분이시죠? 저는 이번에 완전 네. 그 생각을 바꿨어요. 아 정말? 네, 그 공무원에 대한 왠지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편견? 그런 것들을 무서운 느낌 네. 날려버렸어요. 아, 아니 정말. 심지어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많은데 뭘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힘든 상황 되게 바쁘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잘 해주시는 맞아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난지원금도 잘 받았고 네 프리랜서 지원금도 저희 신청해야죠. 저희 다 프리랜서 네. 네 그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열심히
여러분 각종 지원금들 놓치지 말고 네, 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복지 혜택이니까. 네. 아우 분위기 갑작스럽게 또 이제 정부 홍보가 됐는데 정부 정책 홍보가 됐지만 네, 다음 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좀 우리 한현 씨님도 좀 어떻게 좀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마이크 끄지 마시고 중간에. 네, 마이크를 중간에 자꾸 끄시니까 네. 그 기운이 뭔가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 가라앉고 올라오다가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약간, 그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안정적으로 들고 계시면 네. 네, 좀 더 네. 항상 준비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요? 아, 그거 너무 멋있죠. 예. 아, 줄이 모자라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가 아니고 다음 곡 들으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혼자 살아요.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혼자
혼자 살아요. 감사합니다. 음정이 되게 맞는데? 옳죠? 네, 지금 저 야구 소음이 네, 음정이 대략 맞는 느낌이어서. 오, 절대 음감이야? 아니 음감이 이상해서 그래요. 아, 네. 네, 혼자 살아요 들려드렸습니다. 와. 아. 하정 씨님께서 중간 노래 하신 걸 봤습니다. 처음부터 하셔도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네. 제가 네. 되게 팬이라서요. 네. 제가 끼어들어서 망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아유, 뭐 다들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전혀 문제 없이 지난번 세 분의 저희가 네, 시간들을 잘 보냈고요. 네. 다들 우려하셨지만 우려한 사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오은 시인님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네. 분들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약간 오은 디스인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오은 시인님 보셔도. 네. 네. 그렇죠. 뭐 노래 나도 오은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브로콜리 너마저고요. 하재윤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잔디 씨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저는 하재윤 씨님께 그렇게 메일을 받았을 때 직접 맞아 연락 메일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메일을 주고받은 사이인데 그리고 저희에게도 이제 빨리 생각해 보라고 강요하셨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해놓고 정작 저는 혼자 집에서 보낸 적이 사실 없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띠용. 아, 그래서 제가 네. 저 잔디님한테 추천드릴 거 있어요. 네. 추천 겸 선물 겸. 네. 네. 제가 네 이제 책 추천은 이제 아까 했으니까 저는 뭐 요즘 또 제가 많이 빠져있는 게 그림책 읽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잔디님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림책 몇 권 가져왔는데 네. 와~ 되게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저희 공식 반응, 저희가 뭔가 봤을 네. 때 공식 반응. 그래서 그 여기 멤버들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뭐 어떤 그림책 잠깐, 네. 매칭을 하는 게 좋을까. 네, 그 제가 지금 요즘에 그 침대에서 읽고 있는 책은 이거예요. 그래서 미생물, 예, 미생물 이렇게 읽고 있으면 미생 패러디도 미생물. 예, 근데 그림이 되게 그로테스크한데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미생물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갑자기 왠지 침대 시트를 네. 한 번 더 털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미생물들이 실제 모습을 모자에서 비슷하게 그린 네, 건가요? 네. 그 아, 상상 그림이 네, 아니고? 네. 오우. 요새 안 그래도 저희 아들이 바이러스가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도 말을 네. 하니까 어떻게 네. 생겼냐고 묻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좀 되게 두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근데 되게 그것을 판타지하게 만들어줘요. 네, 미생물의 세계. 네, 네, 그런데 요거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연습할 때 보니까 덕원님이 하울링을 하시더라고요. 어? 하울링을 하시더라고요. 저건 뭐지? 네. 뭐였지 내가? 네, 뭐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하울링을 하시지? 이것저것 많이 했죠. 사실 내가 뭐랬지? 내가 어떤 걸 했길래? 네, 그래서 제가 더 아 이거 드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 네, 이거 예. 네. 아, 이거 너무 귀여워요. 네, 이 책. 책 되게 아, 예, 너무 귀여워요. 예, 귀엽고 예, 하울링하는 장면이 되게 명장면인데. 정말요. 그래서 요거 네 구름빵 만드신 백희나 작가님 작품인데 백희나 작가님 저작권이 예.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덕원님. 아, 감사합니다. 나는 개다. 네, 하울링 혼자 하지 마시고. 네. 아, 저는 그 장면 너무 귀여워요. 인간의 아이는 5살이나 됐는데도 아직 제대로 뛰는 방법을 모른다고 네. 이렇게 애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잔디 쌤 많이 보셨구나. 아, 저는 이걸 애들한테 최소한 30번을 읽어줬을 거예요. 너무 네. 좋아해가지고. 그렇구나. 제가 또 개띠인데 뜬금없는 TMI였어요. 아, 그리고 네, 저기 요거는 화성 나노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입니다 라는 책인데
이 제 시 중에 저 시 광고를 갑자기 해주셔도 돼요. 네. 스피릿 그러니까 오퍼튜니티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화성의 탐사선 네, 네. 탐사 로봇 네. 이제 쌍둥이 로봇인데 그 중에 한 로봇 오퍼튜니티의 얘기를 다뤘어요. 근데 굉장히 고독한데 묵묵하게 그 화성을 탐사하다가 이렇게 멈춰버리고 마는 이야기예요. 이곳은 류진님 드리고 싶어요. 약간 그 기계처럼 네. 드럼을 치고 있다 오, 이런 네. 얘기 아닐까? 와 감사합니다. 지금 시를 펴서 보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네. 여기 요거 선이라는 그림책인데요. 이거 네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대사가 그러니까 말이 없는 그림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요 아이 빨간 모자 쓴 아이가 왠지 잔디님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네 이렇게 보시면 스케이트 타는 선이 이렇게 선율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잔디님하고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네, 여기 가져와 봤어요. 네. 와. 감사합니다. 와우. 아 이수진 작가님 집에 파도야 놀자 네. 있어요. 오 그림책 꽤 저희가 좀 깊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와. 좋아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네요. 네. 아. 아, 멋진 선물도 받고 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막 흥이 올라오는데요. 네. 하지만 신나는 노래 다 지나버렸네. 아 이제 근데 우리 어떡하지 진짜? 신나는 노래 이제 없네 이제. 아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곡 할까요? 아니면 제이님께서 네. 하울링 해보세요. 어떤 걸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오빠가 오빠도 모르게 나오는 그 소리가 있. 약간 아. 그런 건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이런 건 것 같아요. 나름 목을 푸는 목 풀고 네. 네. 발성을 정리하는 약간 그런. 맞아요. 서봉현님 되게 예리하게 천천히인가요? 이렇게 아. 이런 거. 소윤성님께서는 서점에서 일한 적이 계신데 유아동 네. 그림책은 항상 하드커버인지 궁금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애들이 물어뜯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조금 이게 네. 중요하더라고요. 그 책을 그러니까, 세우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아 도미노? 네. 책 도미노. 책 세우는 것도 재밌고 그걸로 공격도 하고 네, 많은 것들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노래 한 곡도 할까요? 저기서? 네. 여기 선물 받느라 너무 긴 시간 기쁨과 행복한 시간만을 보냈기 때문에 또 연주 하나 하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환절기 들려드릴게요. 네? 네?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지 않네요 정말. 네 괜찮지 않은 일 들려드릴게요. 거짓말으로 괜찮다고 말을 하고 돌아서서 울었다 너렸던 날들 이제는 누구도 상처 주지 못할 사람이 되겠네. 조용히 자라나가 진말
의외로 괜찮다고 말을 하고 둘에서 서울었던 어렸던 날들 이제는 누구도 상처주지 못할 사람이 되겠네. 않겠어. 어떤 인간들을 만나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건 그저 사람이 되는 일. 이걸 용서하는 게 아니야. 그저 우리 존재가 좀 더 커졌을 뿐. 더러운 것들 너머로 나의 우주는 조용히 자라나가. 이로 괜찮다고 말을 하고 돌아서서 울었던 어렸던 날들 이제는 누구도 상처 주지 못할 사람이 되겠네. 거짓말이로 괜찮다고 말을 하고 돌아서서 울었던 어렸던 날들 이제는 누구도 상처 주지 못할 사람이 되겠네. 거짓말으로 괜찮다고 말을 하고 돌아서서 울었던 어렸던 날들 이제는 누구도 상처 주지 못할 사람이 되겠네. 거짓말으로 괜찮다고 말을 하고 울었던 어렸던 날들 이제는 누구도 상처 주지 못할 사람이 되겠네.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일 나만 삼키면 없어지는 일 나를 삼키고 없어지는 일 나만 괜찮지 않은 일. 네, 감사합니다. 괜찮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격리 기간에 우리들 오늘 하재현 씨님과 함께하는 우주적인 자가 격리. 오늘의 이 제목을 읽게 한 시집 우주적인 안녕의 낭독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난지 쌤이 하실래요? 비트 갈까요? 아, 지금 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번 시리즈라면서 그 비트 낭독을 되게 하나의 장르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아 정말 장르요. 네,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찬지 쌤이 읽고 되게 감명 받았던 지금 시를 두 개 세 개 정도에서 네. 골라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니, 고민을 미리 하셨어야죠. 아, 근데 네. 사실 다른 그러니까 스노우맨이라는 아. 시를 골랐었는데 오늘 날씨 정말 더웠잖아요, 갑자기. 네. 그래서 이게 생각났는데 너무 마지막 구절이 꽂혀가지고 이거 읽어야지 했는데 방금 소개해주신 그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시를 보고 그 약간 꽂혔어요 지금 또. 하지만 되게 금사빠시군요. 아,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또 약간 연결이 되면서. 금사빠가 뭐예요? 금방 사랑에 빠진다. 아. 네. 비슷한 말로 자만추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자. 내가 아는 몇 안 되는 줄입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고. 아 맞다 맞다 네. 언니가 얘기해 줬어요. 자 그럼 이제 마음 결정하셨나요? 하셨나요? 네, 그럼 스노우맨 네. 스노우맨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재현 씨 집 우주적인 안녕에 삽입된 스노우맨. 입술을 어색하게 칠함으로써 웃음이라는 표정을 처음 가지게 된다. 눈썹을 새까맣게 그리고 찡그리는 마음을 얻은 것처럼 당신이 이끌고 간 계단을 밟아 올라갈수록 아래쪽으로 사라져가는 발들. 날았다고 생각한 건 나였고
파도를 본 건 우리였으나 결국 나는 아침 햇빛에 눈을 뜨게 되고 노가 움직일 수 없게 된 밤의 색들. 그러므로 사랑은 어떠한가? 차가움이 만질 수 있는 뜨거움이란 무엇인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차가움이 만질 수 있는 뜨거움이란 무엇일까요? 근데 좀 미안해, 연주하느라고 만져. 네? 잘 못 듣는, 그 류지쌤이 잘 못 듣는다고 하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아. 약간 네. 그치? 알겠죠. 지금 우리 프리로 연주하다 보니까 네. 틀리면 안 된다는 그 그러니까 강박이 있어가지고 네. 예. 그리고 연주에 몰두하게 되면서 맞아 끝난지도 몰랐어. 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 어떤 기분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이제 당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해설 좀 해주세요. 네, 잘 드세요. 아 해설은 여기 시인님께서 계신데 시인님께 부탁드려요. 아 그래도 이제 그 낭독을 하고 이제 독자의 그 감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오늘 마침 너무 아침부터 더웠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뭔가 아침에 제가 사실 책을 산 지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시집을 산 지가 한 3주 전에 집에서 우리, 없어졌어요. 우리 되게 그 약간 그때 살 때 그쵸. 그 도원결이하는 유비관우 장비처럼 한날 한시에 모였어요. 책을 제가 그때 하루에 거의 10권을 시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조금 읽다가 집에 책을 한꺼번에 사니까 어디 놨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오늘 아침에 드디어 찾고 기적적으로? 네, 기적적으로 찾고 딱 날씨를 보고 이 책을 폈는데 마침 이 시가 보였는데 이런 날씨에 녹아내려지는 그 눈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하니까 또 그 나름대로 굉장히 유쾌하고 유쾌해요? 유쾌. 근데 슬펐어. 아, 네, 아, 내가 유쾌라고 말했나요? 네. 난 그 되게 창의적인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네. 네. 슬펐군요, 네, 사실은. 네. 사실은 슬펐던 거죠? 이렇게 돼버렸구나 내가. 아, 글쎄, 네. 눈사람 놀랐다. 네, 그랬습니다. 아니 뭐뭐 네. 뭐 그랬어요. 지금 뭐가요? 육회 이후로 지금 한 마디도 안 한 것 같은데. 다른 단어로 교체해 주세요. 슬펐다? 서글프다보다 조금 다른 단어인데 단어를 못 찾겠네요. 이게 뭔가 그 다른 본인만의 감상을 더 네. 넣고 싶은데 약간 그 단어 선택의 네. 에러가.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궁금하네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드럼 비트로 듣는 낭독 처음이었는데 되게 제시 되게 새롭네요. 또 마음에 드셨나요? 네, 너무 좀 신기한 느낌. 네, 다들 좀 저것도 가능하구나. 참신하게 네. 보시더라고요. 네, 새로운 시도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차가움이 만질 수 있는 뜨거움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차가움이 만질 수 있는 뜨거움이 사실 되게 차가운 거 만지면 톤 화상처럼 뜨겁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좀 이제 그런 되게 서로 이제 멀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드럼 비트도 좀 그런 약간 뜨거움 이런 거 어울려서 네, 그런 느낌을 네, 한번. 이게, 예, 예. 네, 괜찮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례가 안 되면 또 이제 하준 씨의 낭독도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네. 예, 딱히 낭독시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게 아까 우리 혼자 살아요 부르다가 한 사람이라는 제 시가 있거든요. 이제 자가격리이기도 하고 이번 주제가 해서 한 사람이라는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비트인가요? 네, 비트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코드 멋질까요? 선택해 주세요. 선택해 주세요. 그 건반을 선택하실지 비트를 선택하실지 다 선택하실지. 네. 근데 다 하면 우리들이 맞춰야 돼. 건반이요? 아, 아까 드럼으로 했으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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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반? 네. 네. 잠시만 제가. 이거 저희는 이번에 시에 집중하는 거죠. 네. 감상할 수 있겠다. 한 사람이요? 네, 우리 약간 이제 제이지입니다. 우리 약간 이제 연주를 안 하니까 우리는 이제 좀 감상에 집중해서 해서 들은 다음에 소감을 발표하는 거야. 네. 한 사람 나는 길게 누워있는 섬 위의 저녁 구름에 서린 부
분홍 같은 것이었다가 조금씩 시간이 흘러 이렇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화단 끝에 우두커니 깜빡 잠들었다 혼자 깨어나 어안이 벙벙해진 오후에 친구를 놀래는 흐린 그림자 같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산호, 코튼 캔디의 파랑, 바다로 떨어지는 빗방울들, 위로 떠오르는 밤의 달의 반쪽 얼굴, 미래에서 자고 있는 내 아이의 꿈에 들려오는 자장가, 들어본 적 없이 떠오르는 노래의 끊어진 마디들, 파도는 밀려왔다 밀려가는 동안 흰 모래와 석양과 별빛들을 얼마나 가져갔다 되돌려 주러 오는지, 사라진 계절들이 겹쳐져 지구 밖의 하늘은 점점 더 검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떠 있는 나라들, 해변의 이름과 조각과 색깔을 엮어 만든 조개 껍데기 목걸이의 끊어진 줄을 잇고 있는 하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와, 너무 아름다워요. 비틀스는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아름답네요. 어떤 점이 아름다웠나요? 일단은 그 시에 나오는 이미지들. 지금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번에 시에만 집중했잖아요. 네. 아니 근데 비트를 어떻게 하면 어울릴까 이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네. 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네. 시가. 그렇게요. 낭독으로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댓글로도 막 서범이님 목소리가 정말 깊으셔요라고 하시는데 좀 완전 공감하면서. 네. 정말 제목이 뭐였나요? 한 사람. 아 네. 아니 너무 감명 깊게 들었어. 집에 가서 또 한번 보려고. 아 근데 정말 네. 이게 정말. 어떤 목소리를 읽어주느냐가 또 정말 큰 차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이 원래 시가 그 약간 좀 저희 느낌으로는 뭔가 구체적이진 않지만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한 사람이라는 말을 뱉을 때 뭔가 좀 형체가 드러나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시인님께서 낭독을 해주시니까 약간 그런 그 경계 느낌 흐릿하면서도 뭔가 있는 그런 느낌이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잔디님이 네. 네, 이렇게 뭔가 끝을 맞춘 듯이 이렇게 반주를 해주셔서 되게 끝내면서 좀 놀랐어요. 소름. 연습을 하셨나? 아, 제가 시를 네. 보고 쳤어요. 아~ 오~ 네. 프로다. 네. 앞으로 시를 보고 드럼 비트 치는 거 같아요. 그러게. 네, 알겠습니다. 배워야겠어요. 시 분위기를 보고 어떻게 칠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괜찮으시면 좀 유닛 결성 저희 한번. 그러니까 전문 네. 네, 저의 반주인으로 그 전문 낭독인 그룹으로 한번. 저도 비트 열심히. 아, 네. 아,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정말 이 낭독 듣기 위해 오늘 이 시간을 가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깊이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잠깐 전환 삼아서 저희 노래 한 곡 더. 아 노래. 뭐나 벌써. 듣고 올까요? 벌써 시간이 한 시간 20분 지나고 있군요. 다음 곡 앵콜 요정 금지. 네? 맞나요?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거 함석이라면서요? 네, 그건 제가 여러분 자 못 보신 겁니다. 아시죠? 환절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을 하기 전에 오늘 아재현 씨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리고 뭐 못한 말이나 노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신청했던 브로콜리 너마저 네. 곡 다 들으셔서 네. 너무 행복해요. 아 저희도 네. 그 낭독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함께 얘기 나눠서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정말 좀 진심 있는 다정한 말이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훅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아, 네. 격리 기간에 우리들 네 번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너무 즐거웠고, 개인적으로는 또 저희가 사실 이렇게 뭐 북한 가사 교실 이런 것을 기획을 한 적이 있지만 또 문인분들과 이렇게 같이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저에게도 새로운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앞으로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약간 그림책 작가분들과도 함께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림을 뒤에다 크게 걸어놓고. 아, 네. 네, 아닙니다. 네. 네. 뭐 그런 또 다른 식의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이번에 같이 하면서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낭독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것만 네. 따로 떼다가 네. 저희가 그쵸. 올려놓죠. 어때요?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여러분, 그리고 7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브로콜리 너마저의 여름 장기 공연 10주년 10주년이요? 7번째 10주년이에요. 10주년. 201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시즌 7 10주년. 그렇죠. 네. 이른 열대야가 이루어지고 지금 멜론 티켓과 예스24에서 예매를 하고 있으니까 시국이 시국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안전에 신경 쓰면서 그렇게 준비해 올 테니까 준비해 볼 테니까 직접 이제는 대면으로 이렇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정말 준비해 오신 듯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준비해 온 듯한 이 멘트 너무 좋았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이제 저희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현 씨는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앵콜 요청 금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땠을까? 감사합니다. 브로콜리 남아주셨습니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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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해요? 앵콜. 네, 뭐 마지막. 그러니까 네. 앵콜? 그래요. 앵콜. 앵콜 할까요? 앵콜. 앵콜. 그러면 사인 좀 할까요? 앵콜. 앵콜. 그게 나. 이게 낫겠지. 이게 낫겠지. 그래 알겠어. 예. 뭐 뭔지 모르겠다. 그 있잖아요. 그 요거. 아,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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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이거. 네. 근데 이게 낫겠지? 예. 이거. 네. 아,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네. 수신호가 좀 왔다 갔다 했고요. 야구 팬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왜? 야구 수신호 같은 느낌으로. 모르겠다. 네. 네, 브로콜리 넘어가자고요. 이제 격리 기간 우리들은 이제 끝나지만 또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그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앵콜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전주를 하지 뭐 우리의 수준호 때문에 10분의 1로 작가가셨구나.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면 그가 자유가 이날 그동안은 아직 나는 행복하지 않았거든. 아니라고 하는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버려야 했다. 나를 버티고 나서 찾아 온 지금이 어쩌면 정말 어른이 되는 순간. 서러운 겨우 나를
수도 있겠지. 만약 지금이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면 아닌 것 아니라고 하는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 버티고 나서 찾아온 지금이 어쩌면 정말 어른이 되는 순간. 서러운 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해도 그건 아마 시작이 겨운 하루였다고 해도 항상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 서러운 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해도 그건 아마 시작이기 때문일지 몰라. 조금 겨운 항상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 목소리 크셨던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열대야에서 봐요. 안녕. 안녕.